위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뭐 보면 항공주도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%대 급등하다가 오름폭이 좀 축소되고 있고, 여행주들도 오늘 뭐부터 볼까요? 하나투어도 확 오르다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요. 오름폭이 뭐 네, 레드캡투어, 맞습니다. 노랑풍선, 인터파크. 인터파크는 여전히 양궁입니다만 일단 다 비슷한 흐름으로 확 튀었다가 좀 오름폭 줄이는 쪽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굉장히 호재임은 분명합니다. 다만 일반인 접종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백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트래블 버블, 그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끼리 상호 협정을 통해서 자가 격리 등 여행 조치를 면제하는 그 트래블 버블에 대한 안전판이 하나 만들어져서 어떤 글로벌 이동 제한의 허들이 낮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이제 그 백신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 사이에 완전히 그 위축돼 있었는데 여행주. 아, 좀 네, 개선이 맞아요. 돼야 될것 같은데 이번 조치로 펀더멘탈 개선이 좀 극적으로 나올까요?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. 이 백신 개발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여행을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바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현재 그 패키지 매출은 거의 제로인 게 맞고요. 하지만 비용 감축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많이 되었어요. 그래서 대규모 인원 손괴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개선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뭐 이제 실적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제한적일 수 없다라고 봐야 있다. 하는 거고, 그냥 이슈에 따른 움직임 정도로 봐야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, 그러면 여행주, 항공주, 그리고 오늘 또 영화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 움직임이 있어요. 이 안에서 지금 상황에서 위원 보시는 종목 어떤 것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, 그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온 것은 어떤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슬림화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는 것들인데요. 제가 보는 종목들 중에 특히 여행주 중에서 비용 슬림화 및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돌입한 하나투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기존의 면세점 사업이 흑자는 아니었고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었던 사업이에요. 하지만 이제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시내 면세점을 접으면서 그거에 대한 손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그 인력에 대한 어떤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코스트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. 여행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을 시기에 다시 재고용을 해서 다시 그 휴직 등이 끝나면서 인건비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코로나19 시대의 언택트를 대비해서 우리가 약간 플랫폼화하는 경향도 향후에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내년 이후에 여행이 하반기 이후에 정상화됐을 때 이렇게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이익의 개선 모습을 저희가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투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기 전까지 누가 얼마나 오래 잘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, 그리고 올해 어제 관점에서.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그냥 선회해서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. 한번 네네. 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아주 전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온기는 좀돌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일단 뭐 항공주, 여행주 다좀 뜨면서 시작을 해서 또 오름폭이 워낙 크죠. 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닌데, 그래서 또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봤어요. 이남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,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